그다음 문장입니다. 너는 자아라 말하고 이 낱말을 자랑한다. 여기서 좀그 구분할 게 있는데요. 우리가 한국말로는 사실 잘 구별이 안 가요. 이제 니체가 구분하는 게 이히라는 표현하고요. 젤프스트라는 표현입니다. 이히는 영어의 I, 젤프스트는 영어의 셀프. 이거를 이제 저는 자아라고 번역을 했고요. 이걸 이제 자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이란 말은 여기 자신의 한자가 이거거든요. 나는 난데 몸하고 더 관련이 됩니다. 우리 말에서는. 그래서 자신 이렇게 옮기는 게 적합하겠다라고 생각했고요. 나라는 거는 요게 그리스어 히라버 그걸로 이제 에고 그죠? 에고 라틴어죠 라틴 라틴어로 에고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게 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의 그 I에 해당하는 말이 라틴어로 에고고요. 그 에고라는 말을 보통 우리가 자아라고 번역합니다. 그런 맥락들을 좀 고려하면 방금 제가 대충 구분한 자아라는 것과 자신이라는 것의 문자적인 차이, 그거는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에고라는 말 우리말로도 쓰죠. 너는 뭐 에고가 강하다. 응? 그럴 때 쓰잖아요. 바로 요 나, 이게 자부심을 갖고 얘기하는 그 나라는 게 여기서 이제 아이는 나잖아요. 이히가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데 이 아이, 나라는 게 명사로 쓰일 때 이제 에고, 자아라고 이야기 된다. 그리고 그것과 구분되면서 실제로는 더그 바탕에 있는 그런 나, 더 깊은 또는 더이 바닥 뭐랄까 받침 역할을 하는 그런 나, 요게 이제 니체가 구분하는 이 자신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이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 자아라는 말이 나오고 뒤에 자신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 네, 보겠습니다. 너는 자아라 말하고 이 낱말을 자랑한다. 이 자랑이란 말이 독일어로 슈톨츠 슈톨츠인데요. proud of 이 정도입니다. 명사형은 여기 대문자로 된 슈톨츠고 이그 영어에서 이제 명사는 프라이드죠. 그리고 니체는 이 슈톨츠 즉 프라이드를 긍지라고 이제 굉장히 좋은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맥락도 마찬가지긴 해요. 이 낱말에 자아라는 낱말에 긍지를 느낀다. 그렇게 이제 번역할 수도 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넌 믿고 싶지 않겠지만, 이 자아보다 더큰 것은 내 몸과 내 몸의 큰 이성이다. 그것은 자아를 말하지 않고 자아를 행한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구별됩니다. 그리고 어느 게더 세요? 네, 바로 행동이 더 셉니다. 그러니까 자아를 움직이는 어떤 더큰 존재, 그게 몸 또는 큰 이성이라고 이제 불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더 크고 더 강한 것은 자아를 그냥 말하는 존재가 아닌 자아를 행동하는
행하는 그런 존재다. 디라는 거는 이 몸과 큰 이성을 가리키는데요. 작트, 니히트, 이히, 아버, 투티히. 낫 but입니다. Say I, but do I. Do I. 나를 행한다. 그러니까, 나의 보통 그 이제 이 자아라는 게또이 경우에 이제 주어 자리에 오는 그 나죠. 문장에 나는 어쩌고저쩌고. 그때 나라는 그 낱말은, 낱말이란 표현 썼죠. 나라는 낱말은, 어떻게 보면 문장을 이끄는 그런 존재예요. 주어로서. 근데 그 나를, 어떻게 보면 이끌도록 만들어주는 더, 근저에 놓여있는, 더 바탕에 놓여있는 그더 강한 자. 그걸 이제 do I, 나를 하게 하는 그런 자가 있다. 그게 바로 몸 혹은 큰 이성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종의 나라는 게 이제 의식된 그런 상태에서 얘기될 수 있다면, 의식하지 못한 채로 나를 움직이는 그 원동력, 즉 무의식적인 원동력, 그게 몸 혹은 니체가 큰 이성이라고 부르는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어떤 그 접근도 확실하게 나를 행하게 하는 무의식적인 존재, 그것이 몸 또는 큰 이성, 이렇게 이제 얘기되고 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무의식하고는 되게 다르다. 니체한테 무의식은 뭐냐? 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감각이 느끼고 정신이 인식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목적이 없다. 그러나 감각과 정신은 자기가 만물의 목적인 양 너를 설득하려 한다. 그것들은 감각과 정신은 이렇게나 허황되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하는 일을 자기의 목적으로 감각이 느끼고 정신이 인식하는 게그 자신의 목적을 갖고 있진 않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걸 위한, 다른 걸 위해 봉사하는 도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적적인, 그리고 그 목적은 결국은 다른 걸 도와주는 것, 즉 이성, 큰 이성, 그리고 몸을 도와주는 그것의 목적에 봉사하는 그런 역할밖에는 남아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목적인 양, 그러니까 감각 활동과 정신 활동, 즉 느낌과 인식이 그 자체로 목적이 있는 것처럼 군다는 거죠. 자, 근데 감각과 정신은 도구이자 장난감이다. 몸의 도구, 몸의 장난감. 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그런 종속적인 존재인 겁니다. 그것들 뒤에는 여전히 자신이 있다. 자신도 자신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셀프, 젤프스트예요. 자신도 감각의 눈으로 탐색하고 정신의 귀로 경청한다. 자, 이 몸도 감각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동원하는 거예요. 감각으로는 탐색하고 귀로는 경청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각은 조금 더 저기 능동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이 맥락에서 정신은 조금 수동적인 역할을 하죠. 하나는 탐색하고 하나는 경청하니까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하나 능동적인 그 위치, 수동적인 위치 또는 이렇게 수용적인 위치, 이렇게 둘이 각각 다릅니다.
자, 그러면 그 그래서 다시 이제 유고를 조금 하나 빌려올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다른 레퍼런스를 참조하는 게 별로 탐탁지 않다 말씀을 드렸는데, 니체 자신의 유고 중에는, 니체 자신의 노트죠. 노트 중에는 그래도 비교적 니체 구절들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빌려오자면 이런 그 구절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라투스트라 1, 2권 그 1부, 2부 쓰던 그 시기하고 이제 겹치죠. 이런 노트가 있습니다. 너의 사고와 감정 뒤에는 너의 몸이 있고, 이 몸에 너의 자신이 있다. 니지의 땅. 이걸 라틴어로 썼습니다. 테라 인코그니티아. 이 니지의 땅이 바로 몸, 그리고 자신, 몸에 있는 자신이죠. 무엇을 위해 너는 이 사고와 이 감정을 지니고 있을까? 몸에 있는 너의 자신은 그것들로 뭔가를 욕망한다, 하고자 한다. 이 사고와 감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앞에 이제 도구이자 장난감이다라는 말이 그 맥락에서 여기 통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말씀도 하나 드리는 게 낫겠네요. 도구이자 장난감이란 말이 좀 이상하게 여겨지잖아요. 왜그 둘을 같이 썼을까요? 도구이자 장난감이다. 독일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니체가 베르크하고 하이픈 긋고 운트 슈필 쪼이크. 근데요, 이 슈필 쪼이크는 장난감이고요. 요 베르크 쪼이크가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요 어떤 일을 하는데 그 도움이 되는 그 도구라는 말하고 연상해가지고 요 슈필 쪼이크라는 말을 같이 썼다. 그리고 베르크 여기도 아까 도구이자 장난감 여기도 언급돼 있잖아요. 요 자리에 놓고 말씀드려. 베르크는 일이에요. 워크. 슈필은 놀이입니다. 그리고 슈필은 안 늘어나네요. 그러니까 일과 놀이 이 둘을 이렇게 뭐라죠? 쌍을 이룬 거죠. 일은 사실은 좀저그 고된 거죠. 놀이는 즐기는 거고요. 그 차이가 이제 베르크, 슈필 사이에 있는데, 그게 이제 베르크 쪼이크라고 하면 일할 때 사용하는 어떤 그 보조물, 부속물 이거고요. 슈필 쪼이크 그러면 이제 놀이할 때 사용하는 그런 부속물, 그런 거니까 이제 장난감인 거죠. 그 어떤 말장난 에도 나름 그 맥락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뭐 토이 이런 건데 조금 이제 영어로는 이게 이 언어 유희가 좀어잘 와닿지 않는 그런 거이기도 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신은 셀프, 자신은 항상 경청하고 탐색한다. 누구를 동원해서? 바로 감각과 정신을 동원해서. 여기 이제 위치상 여기 경청은 정신, 탐색은 감각. 그것은 비교하고 강요하고 정복하고 파괴한다. 그것은 이때 그것은 다 자신입니다. 즉 몸입니다.
지배하며 자아의 통치자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아까 이 자아라는 게 조금 종속적인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행하게 하는 그 무의식적 존재, 바로 이제 자신, 그것이 여기서는 통치자란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를 행동으로 옮기게끔 강요하는. 여기 비교, 강요, 정복, 파괴 이런 말들은 일단은 그냥 지나가도 될것 같아요. 나중에 그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해질 수 있을 테니까요. 요 구절에선 조금 가겠습니다. 그냥 다음입니다. 형제야, 내 생각과 감정 뒤에는 강력한 명령자, 미지의 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이 자신이다. 여기 이제 통치자라고 했는데 이번엔 명령자고 또 미지의 현자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몸 안에 살고 있다. 그것은 내 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몸 안에 살고 있다. 내 몸이다라는 말은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좀그 어긋나지 않냐 우리가 그 질문할 수는 있는데요. 몸 안에 살고 있는 거랑 몸 자체라는 게 서로 똑같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똑같은 뜻이 아니니까 좀 달라 보이는데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도 될것 같아요. 우리가 굳이 이것의 차이를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이해하고 몸 안에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도 이해하고 몸이다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내 최선의 지혜보다 내 몸에 더 많은 이성이 있다. 그런데도 내 몸이 무엇을 위해 내 최선의 지혜가 꼭 필요한지 대체 누가 알고 있을까? 자, 몸에 이성이 더 많대요. 지혜보다도. 근데도 몸이 이 지혜를 일종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 즉, 작은 이성 앞에 감정, 감각과 인식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할까? 그렇게 묻는 거죠. 너의 자신은 내 자아와 자아의 거만한 도약을 비웃는다. 자신은 혼잣말한다. 내게 생각의 이런 도약과 비약은 뭘까? 네, 자신이 혼잣말한데요. 이 자아에 대해서 이 자아는 거만하게 도약해서 내가 잘났다, 내가 최고다라고 이제 우쭐대는 겁니다. 도대체 그런 도약과 비약이 뭘까라고 이제 묻고 있습니다. 자, 답은 이겁니다. 내 목적으로 가는 우회로다. 그러니까 작은 이성도 어떤 우회적으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나름의 역할을. 나는 자신이죠. 나는 자아의 고삐며 자아의 개념들을 넌지시 일러주는 자다. 자아, 고삐라는 건 내가 이렇게 쥐고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자아의 개념들을 넌지시 일러준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뒤에 그 조금 더 의미가 나오겠지만 내가 풀고 싶은 어떤 그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방향성 이걸 자신이 제시해주면 자아는 그 방향성에 맞는 좀더 구체적인 것들을 이제 풀어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고삐가 하는 역할이 그거잖아요. 구체적인 해결책?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역할을 한다. 그거를 구분해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자신은 자아에게 말한다. 여기서 고통을 느껴라. 그럼 자아는 괴로워하고 어떻게 해야 괴롭지 않을지 숙고한다. 그러기 위해 자아는 생각해야만 한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로 고통이 한 가지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은 자아에게 말한다. 여기서 쾌를 느껴라. 그러면 자아는 기뻐하고 어떻게 해야 더 자주 기쁠지 숙고한다. 그러기 위해 자아는 생각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일시키는 거죠. 일시키는데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생각해야만 그리고 이제 숙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고통을 자아에게 그 방향성으로 제시하면 자아는 어떻게 해야 괴롭지 않을지 그 해법을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려고 애써 노력한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생각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자신이 내 몸이 나에게 숙제를 줄때 비로소 이제 구체적인 생각을 시작한다. 또 하나의 그 방책은 쾌입니다. 되게 동물적이죠. 이라는 게두 가지 그 일종의 내장된 그 반응 양식 이게 이제 프로그램 형태로 이제 들어있다고 할수 있는데요. 생물은 특히 이제 동물은 고통을 피하고 쾌를 추구하도록 짜여 있습니다. 그렇죠? 고통을 피하고 쾌를 추구하도록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연관돼 있지만 음식을 취하고 적을 피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기본 행동 규칙이라고 할수 있는데 자신이 자아에게 몸이 나에게 시키는 일이 이제 이런 방식이다라는 거죠. 또 이제 생각해야만 한다라는 게 생각은 강제로 외부의 내가 이제 뭐 생각하고 싶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외부에서 어떤 폭력이 가해지니까 생각하게 된다. 이게 이제 들레즈의 생각에 대한 이미지, 생각에 대한 상이거든요. 바로 니체가 이런 생각에 그런 그 들레즈의 착상의 원천이다라고 뭐 얘기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근거가 되는 구절이 여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들레즈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그 데카르트가 이제 그렇게 주장하곤 하는데 생각을 자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들레즈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인간은 자발적으로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폭력이 이제 생각에 폭력이 가해졌을 때그 생각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통 우리가 고민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해요. 뭐저 고민이란 말은 그 들레즈가 사용한 용어는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고민이에요. 뭔가 뭐 실현당했다든지 뭐 아주 그 주변에서 이제 그 끔찍하고 충격적인 어떤 느낌을 체험하게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고요. 이런 생각의 폭력은 화가 프랜시스 베이컨의 회화를 들레즈가 해석할 때 중요하게 사용하는 논거이기도 합니다. 이 감각의 논리라는 게 이제 프랜시스 베이컨을 다룬 들레즈의 책이죠. 프랜시스 베이컨 감각의 논리. 그런 이제 제목인데 81년에 1981년에 쓴 작품인데 주로 베이컨의 회화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감각의 역할이라는 게 뭐냐? 이제 베이컨이 그 인터뷰에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감각적인 충격을 줘서 뭔가 안일하게 이 삶의 구경꾼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를 다시 폭력적으로 직접 그 표현 씁니다. violently. 네, 폭력적으로 이렇게 삶으로 되돌려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예술의 임무다, 또 미술의 임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인터뷰에서 했는데요. 바로 논점을 둘레즈는 발전시킵니다. 그러니까 끔찍한 장면이 감각의 폭력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안일한 삶에서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그런 이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충격. 그런 게 이제 감각의 폭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 장면이라든지 이게 사람의 끔찍한 어떤 살육 장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제 장면의 폭력이라고 불러요. 어떤 장면이 드러내주는 재현적인 폭력.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여기 이제 더 말로는 잘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회화가 우리한테 주는 그런 종류의 충격이기 때문에 회화 또는 음악도 그렇고 어지간한 예술들이 갖고 있는 힘이 있죠. 그 힘을 둘레즈는 폭력이라고 부르는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 장면의 폭력과 감각의 폭력은 구분된다. 베이컨의 회화는 장면의 폭력이 아닌 이 감각의 폭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슬러 가자면 베이컨이 영향을 받았달까요? 아니면 회화의 오랜 역사, 서양의 주로 이제 서양 회화죠. 거기 오랜 역사 속에서 베이컨이 했던 작업과 이제 비슷한 작업을 했던 여러 역사적 사례들을 또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제 그 작품들이 갖고 있던 이 감각의 폭력, 이걸 또 되짚는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벨라스케즈가 있고요. 렘브란트, 조금 이제 뒤로 오자면 세잔, 이런 등등 되게 많은 미술 역사에서 등장하는 작품들의 한 전체이기도 하고 부분이기도 한 그런 것들을 추적한다. 그렇게 이 감각의 논리라는 책의 큰 어떤 틀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얘기가 좀 곁길로 샜지만 결국 이 자신이 자아에게 행하는 그런 어떤 강제적인 뭐랄까요? 강제적인 명령. 그래서 자아는 비로소 숙고하고 또 생각해야만 하는 그런 그 어떤 그 숙제 이걸 부여받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된다 하는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몸을 경멸한 자들에게 내 말을 하겠다. 경멸하는 짓거리도 존중이 만든 거다. 이게 독일말로 좀 번역하는데 되게 애먹었어요. 다른 번역자들도 좀 여기서 난감했던 것 같은데요. 원문이 이렇게 되게 짧아요. Das Gefühl achten, das macht ihr achten. 이 achten은 존중, 존경, 영어 respect, respect입니다. 이고요. 이 페어 악테는 반대되는 겁니다. 경멸. 근데 그들이 경멸하는 그것,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이제 뭐라고 그러죠? that 구절, 절입니다. that they despise.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that it makes them respect. 그들을 거꾸로입니다. 이게 목적어예요, 목적어, 다스. 이런 짓을 그들의 존경이 만들어낸다.
영어로 하면 which? that? that이라고 해도 되겠네. 이건 대절을 이끄는 that, 이거는 그걸 받는 that. 그것은 그들의 존경이 만들어내는 거다. 그들의 존경이 이거를 만들어낸다. 즉, 우리가 경멸한다고 할 때, 뭐, 앞에 그, 배후 세계의 신봉자한테 이제 그 적용됐던 논리랑 똑같은 거예요. 배후 세계를 그 설교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 세상에 절망하고, 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할수 있는 능력과 힘이 이제 소진됐기 때문에 저 세계를 갈구하는 거다. 즉, 몸이 하는 일이고 몸이 시켜서 하는 그런 일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몸에 대한 존중, 몸을 충실하게 따르는 것, 그것이 이 몸에 대한 경멸을 낳고 또 배후 세계에 대한 추구를 낳았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다른 번역분들은 좀더 이상해요. 되게 많이 이상합니다. 요한 문장 번역하는데 몇 시간 고민을 했어요. 하여튼 그렇고요. 자, 존중, 경멸, 가치, 의지를 창조한 건 뭘까? 누가 이런 걸 창조했을까? 자, 창조하는 자신, 몸, 이 스스로 존경과 경멸을 창조했고 쾌와 고를 창조했다. 네, 바로 몸이 이런 것들을 다 창조한 겁니다. 경멸까지도. 이때 존경, 네, 존중 같은 말이죠. 자, 창조하는 몸이 자기 의지의 손으로 삼으려고. 자기 의지, 그 창조하는 몸, 자기의 의지의 손, 수단으로 삼으려고 정신을 창조했다. 자, 이 정신이라는 게 하는 일은 몸의 의지를 대행하는 그런 거죠. 너희, 몸을 경멸하는 자들아. 너희가 어리석음과 경멸 속에 있을 때도 너희는 너희의 자신을 섬기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자신이 스스로 죽음을 바라 삶을 등졌다. 네, 몸을 경멸하는 자들, 앞에 이제 처음 구절 봐요. 자기 몸에 작별을 구하고 입 닥치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그 너희의 자신, 너희의 몸이 스스로 죽음을 바라서 삶을 등졌다. 그래서 몸을 경멸하는 거다. 왜 그러느냐? 자, 왜 그러느냐인데, 시간상 여기쯤에서 잠깐 저기 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